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안보 협의 회의를 마친 뒤에 지금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빠져 있어서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좀 자세히 맥락 속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송 박사님. 예, 현지 시간 14일에 워싱턴 DC 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의 소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52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했는데 네. 이걸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특이한 것이 올해 공동 성명에는 그 지금까지와 달리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스퍼 장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모두 발언을 할 때 그 공동 방위 비용 지금 그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살짝 튼다면은 이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암시가 아니냐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네.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부나 국방부 정부에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 조정하는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미 간에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해 온 건 뭐 저희가 계속 보도를 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근데 자, 이 풀리지 않는 방위비 협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정말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한번 고려해 보죠. 일단은 미국 측의 요구가 그렇게 합리적인 요구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글쎄요.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서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한다. 네. 이거 누가 쓴 표현일까요? 미국에서 나온 표현. 미국 민주당에서 네.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이 방위비 관련 주장이 미국 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업적을 보여주려는 한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 뭐 양념 같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한미 안보 협의회 회의를 이제 참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폼페이오 장관 방한한다는 것도 뭐 일정이 변경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공군의 공중급유기를 타고 방미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뭐 국감에서도 왜 그랬냐고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접촉 동선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고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당초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양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것이 취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측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국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초당적인 네. 의원 방미 외교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해서 여야가 좀 지혜를 맞대는 지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사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연관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어떤 잠점 잘못한 점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한미 관계가 실제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 공동 성명에 그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12년 만에 빠졌다는 것도 의미가 심장한데 그렇다면 과연 미군이 진짜 주한미군을 뺄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죠. 방위비 협상에 그냥 협상용으로 엄포를 하는 카드냐. 것이냐 이거 네.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실제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보면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순한 방위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에 좀 금이 가고 있는 이런 지점이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12일 날 그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실익과 국익의 측면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하필이면 주미 대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에 굳이 이런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국무부가 하루 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반박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균열을 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설마 뭐 주둔을 많이 빼겠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둘러서 서로 좀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훈 실장이 방미를 하고 난 이후에 소식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현지에서 이제 한 발언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굳건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다라는 거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언론이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와서 뭔가 좀 이견이 표출되면 어떤 언론은 균열이 심각하다 이렇게 쓰고 어떤 언론은 미국 측이 너무 유리한 요구를 한다라고까지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비한 뭐 정부 측의 전략도 중요하고 저는 국회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이 한미관계를 놓고도 늘 뭐 국정감사라든가 예. 양쪽 정당 간의 이견이 표출되는데 그러나 어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 다선 의원들 중이나 또는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요. 외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뭐 특위라든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장기적 측면에서의 한미관계 국익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한다면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의 네트워킹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미국 동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자권 전환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 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모두가 엮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한미 그 국방장관 이 공동 기자회견 하겠다고 해놓고는 예정 시간 3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이제 취소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예. 물론 뭐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외교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한미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에서 지금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어떤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한미 관계가 또 어떻게 가게 될지 그리고 지금 주한 미군 문제 어떻게 될지 뭐 11월 3일 대선을 보면서 저희가 또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이야기해 보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뭐 저희가 여러 번 방송해 드렸던 N번방에서 현직 교사들도 영상을 내려받았다. 이런 사실이 지금 국감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평론가께서. 예. 저는 사실 이 뉴스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리키고 담임을 했던 선생님들이 교사로 활동하면서 네.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내고 다운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사실 좀 굉장히 놀랐는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 교육위 소속인데 최근 교육부나던가 시도교육청으로 붙은 자료를 분석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N번방
그 불법 성착취물 네. 제작하고 유포한 이 N번방에 교사들이 4명 정도 가입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요. 좀 깜짝 놀랄. 이게 왜냐하면 이제 N번방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일반적으로 뭐 공짜로 막 유포되어 있고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나 들어가서 아무 검색에도 막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예.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지 보통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거론된 교사들 대다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 교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인데 네. 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 자료 200개 이상을 내려받은 혐의라고 하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4차례 정도 담임교사로 일을 했다라고 해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담임교사가 이거 받았다고 해서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모들 입장에서 놀랍죠. 놀라운 예.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교 시절이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호기심도 많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시기인데 담임 교사가 이랬다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 또 다른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예, 충남 네. 천안에 있는 교사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1,100건 이상을 다운 받았다. 역시 2016년에서 2019년 담임교사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예. 강원도의 한 교사도 2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서 갖고 있었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로 일했었는데 역시 입장료 지불하고 성착취물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정교사가 3명 있다고 해요. 지금 네. 수사 개시가 통보가 됐으니까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 기간제 교사 1명이 수사 개시 통보 5일 전이 이미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는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재판이 확정돼야지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징계라든가 확정 판결이 나야 이렇게 기록이 보통 남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나오진 않는 그 거죠. 그 사이에는 또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데 당장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N번방 회원에 대한 정보를 뭐 다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일부 이렇게 회원들이 나오는 거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쨌든 지금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 1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뭔가 대책이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N번방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좀 성인 동영상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모르시니까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 단순한 성인 뭐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접근을 한 것이 교사였다는 것이 이제 경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나 존경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이 동영상으로 이런 걸 접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현장에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손을 닿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안전할까 이런 걸 하는 교사가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스쿨 미투와 N번방 간의 어떤 관련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스쿨 미투 사안을 찾아보니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요. 네. 전국의 스쿨 미투가 332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쿨 미투가. 작은 숫자가 아니죠. 네. 이 중에 서울이 116건인데 네. 반 정도 되는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스쿨 미투가 나고 나서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과가.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지 가해 교사를 뭐 직위를 해제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 청구하라라고 해가지고 올해 3월에 행정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면은 교사 사생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얘기하는데 네. 도대체 스쿨미투를 범한 선생님의 교사 사생활의 그 기본권이라는 것과 피해 아동과의 그 기본권 침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문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처리되느냐. 지금 이 N번방 사건도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사전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갑자기 확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뭐 상담을 하거나 교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허태를하는 것이 뭐냐면은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거는 뭔가 표창을 주고 사회가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거죠. 예.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사건이 터지면 시끄럽고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교대생이라든가 미래 예비교사들 이런 시험 과정에 앞서서 이런 교육을 좀 더 의무하는 데 좀 더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자질을 이렇게 평가할 때도 우리가 면접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이라든가 이력 조회 같은 거를 예. 더 꼼꼼하게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얘기 나왔었는데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물론 사생활 침해 요새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교사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 지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직장이고 그렇죠. 공무원들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접하는 직종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왜 개인정보 빼서 박사방 이렇게 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교사의 자질이라든가 인성을 사전에 걸리는 네. 작업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범죄를 학교 교단에서 저질렀다 네. 그러면은 집행유예나 뭐 손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교사들은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사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희영 교육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선 학교에 정보 공개 좀 최대치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네. 사례가 있냐면 한 고등학교에서 이 정보 공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2천만 원 역소송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2081번님께서는 N번방 큰 문제지만 교사들의 성범죄 아까 지적해 주신 것도 갈수록 증가해서 심각한 교육계의 문제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3번 저희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이 인천시인데 지금 인천시가 2025년에 이제 매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4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협의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예전의 협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인천 서구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 본래는 2016년에 매립 종료를 될 과정 뭐 이렇게 알려져 거네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당시에 매립 종료를 앞두고 당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매립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 4자 협의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다. 네. 각자 하고 싶어도 매립지를 찾기 어렵다. 이제 일단은 협의가 됐던 건데 자 2025년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못하겠다. 쓰레기 독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그러면 한 겁니다. 각자 자기 지역 지자체에 매립지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건가요? 거고 예. 말하자면 우리 인천시권은 인천시가 소화를 할 테니까 예. 서울시나 경기도도 좀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2025년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예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한테 이제 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대부분 이런 언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시나 그럼 경기도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매립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지가 있어서 일단 넓은 부지가 네. 있어야 되겠네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 자체 물량을 소화할 곳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갈등이 처져서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예.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2016년이었군요. 이제 저희는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 그 당시에도 쓰레기 대란 언급이 보도가 많이 됐었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10년 후에 다시 또 반복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니까 폐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수거 업체들이 수거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대란이 있었는데 2025년 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박 시장이 결심한 말이 뭐냐면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서울 경기권의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인천보다 이것이 다 인천으로 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천 서구 4월 말 보면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의 어떤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게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25년이 금방인데 환경부나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합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실 지금 요즘 보면은 뭐 그 재활용품 보면요 배달이나 요새 가정 간편식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면서 정말 산처럼 쌓인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바뀔 거냐 이런 소비 구조가 바뀌기가 당분간 어렵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일단 폐기물 양을 줄여야 되는 거는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달을 시킬 때도 정말 일회용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음식점이 배달하는 곳이 항상 그 재활용되는 그 여러분 쓸 수 있는 용기에다가 반찬과 밥을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먹고 헹궈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직매립이라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거예요. 이걸 직매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직매립 비율이 7.3%인데 독일은 0.1%, 굉장히 높은 그러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대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소각장을 좀 확충해서 태울 건 태우고 모든 물건들을 바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폐기물을 묻어가는 이 공간이 부족한 게 줄어들 것이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 이거를 건설 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아까 주민들의 반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매립장에 왔을 때 좀 어떤 수용성이 힘듭니다.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주면서 이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 필수시설이면서 많은 또 플러스 알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서울의 옛날에 난지도 그 매립장 할 때 그 밑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죠. 거기 메워서 나무가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명한 정보 공개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자협의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또 푸는 것이고 설사 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다 따라한다고 해도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는 한은 그 지역 내에서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또 서로 않죠. 안 하겠다고 문제가 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뭐 자원순환 정책, 일회용품 제로 정책, 그리고 줄였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그렇죠. 방식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쓰레기 대란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처벌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새로운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